안녕하세요. 런런런 채널의 태거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알파플라이 3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것 같고, 저도 프로토 모델을 구하지 못해 타이밍을 놓쳐서 김이 빠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두 번째 볼트 컬러 모델을 구매하는 데 성공을 했고, 제가 속해 있는 러닝크루 와우산 30의 파운더 최두준님이 프로토 컬러 구매에 성공해서 진찬스로 함께 묶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특히 프로토 모델은 발만 넣고 빼본 마음씨 좋은 우리 크루장 두준님이 기꺼이 신고 달려보라고 하셔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라 10kg 이하로만 달려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좋은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브랜드와 제품의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 알파플라이 3가 좋다 나쁘다의 기능적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나이키 러닝화, 카본 레이싱화의 역사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브레이킹 투 프로젝트, 준 베이퍼플라이 시리즈, 그리고 엘리우드 킵초게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라톤 풀코스 2시간의 벽을 깨기 위한 나이키의 브레이킹 2는 정말 신의 한수 같은 프로젝트였고, 기록 달성도 중요하지만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도전에 대한 나이키만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2017년 진행되었고 비공인 2시간 25초라는 기록을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엘리트 러너 엘리우드 킵초게와 나이키의 카본 레이싱화 준 베이퍼플라이 시리즈를 단숨에 주목하게 만들었죠. 나일론 플레이트나 카본 플레이트를 타 브랜드에서도 넣은 모델이 이미 존재했었지만 이렇게 주목받게 하고 빠른 레이싱화의 대명사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저도 2017년 처음 러닝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관심 많았겠죠. 나이키는 공식 대회 기준에 맞지 않는 준 베이퍼플라이 엘리트를 제외하고 준 베이퍼플라이 4%, 준 플라이 페가수 34를 비슷한 시점에 시장에 선보이게 되죠. 준 베이퍼플라이 4%가 지금의 베이퍼나 알파플라이의 위치였다면 당시 많은 러너들은 물량 자체가 희소했던 4%를 신기도 어려웠고, 대체적인 준플라이를 통해 100% 카본이 아닌 플레이트화로 극적인 탄성을 가진 레이싱화의 매력을 점차 알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준플라이 일반형 SP 모델 포함해서 총 4켤레를 신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부터 준 베이퍼플라이 4%의 다음 모델인 줌엑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일반 러너들에게도 완성도, 물량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카본 레이싱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타 스포츠 브랜드들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2020년 시점 본격적으로 카본 레이싱화 모델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나이키가 정말 거의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과 비교하자면 경쟁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나이키는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경쟁자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한 번 더 더 큰 도약을 합니다. 2019년 비엔나에서 열린 이네오스 1시간 59분 챌린지를 통해 엘리우드 킵초게가 나이키의 새로운 카본 레이싱화 에어줌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를 신고 1시간 59분 40초의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나이키는 멀리 앞서가게 되죠. 2020년 에어줌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출시, 2022년 알파플라이 2 출시, 2024년 알파플라이 3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살펴볼게요. 알파플라이 3 프로토타입의 경우 테스트 단계 원형 모델이라는 뜻으로 나이키 러닝의 개발 프로세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컬러의 모델은 공식적으로 발매된 알파플라이 2를 시작으로 베이퍼플라이 3, 그리고 현재 알파플라이 3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거의 컬러를 최대한 입히지 않은 느낌으로 화이트, 팬텀, 토탈 오렌지, 블랙 컬러를 조합했고, 미드솔의 외측면에는 착용 테스트에 참가한 남성 러너의 테스트 시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도 별도 번호가 적혀 있어요. 내측면 힐 부분에 위치한 V62 자수는 아톰리트의 개발에 시행착오를 반복한 버전이 새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 발매된 볼트 컬러의 경우 나이키가 나타내는 레이싱이라는 의미의 모델이죠. 볼트, 더스트 캐스터스, 토탈 오렌지, 콩코드 컬러의 조합 프로토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스타일링하기 쉬운 컬러도 아니고 굉장히 호불호가 있고 코디하기 힘든 컬러죠. 개인적으로도 블랙 컬러의 포인트 매치를 제외하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서 온전히 기록 달성을 위한 컬러처럼 보이네요. 한편으로 보면 나이키가 두 번째로 내놓은 의미 있는 컬러로 나이키 레이싱, 즉 경주를 위한 러닝화이며, 볼트 컬러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레이싱을 나타내는 나이키 아이콘들과 기록시간표, 기술력을 상징하는 로고들로 채워져 있네요. 이번 나이키 알파플라이 3는 공식 280 기준으로 218g, 250 기준으로 174g, 실측해보니까 270 기준으로 215g으로 역대 가장 가벼운 최경량 모델입니다. 저도 이 모델을 신어보기 전에 주변에 착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알파플라이 1과 2에 비해 호불호가 가장 적었던 모델인 것 같아요. 리뷰를 작성하면서 나이키 푸드웨어팀이 나이키 뉴스에서 알파플라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엔진은 닫고 엘리트와 일반 러너 모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델로 알파플라이 3를 만들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1과 2에서 빠른 레이스를 위한 능력을 극대화시켰다면 다양한 러너들에게 필요한 안전성, 편안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대중적인 모델로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더 주목할 점은 사상 최대 규모로 여성 테스트 풀을 통해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편안함을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여성 러너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나이키 알파플라이 시리즈가 극적인 반발력과 탄성으로 인해서 남성 러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이게 결국 안정성과 연결돼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었거든요. 또한 새로운 라스트를 사용해서 2에서 단점으로 보여진 아치의 불편함과 발의 마찰을 줄여 물집이 잡히는 것을 개선했어요. 알파플라이 3에 와서 이런 안정성과 착화감을 해결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아톰니트 3.0으로 만들어진 가피는 전작보다 훨씬 부드러운 핏으로 신발 입구 카라 라인으로 발이 들어갈 때부터 아주 쉽게 들어가요. 발볼도 상대적으로 넓어져서 여유가 있어졌어요. 발꿈치와 아킬레스건을 잡아주는 힐포드도 플라이니트지만 패딩이 있어 지지력이 좋은 편입니다. 저의 경우 카본 레이싱화의 시작을 나이키로 했기 때문에 타 브랜드 대비 독보적으로 익사이팅한 반발력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느낌을 알고 싶다면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나 계단을 오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에어줌 유닛과 더 넓어진 카본 플레이트는 확실히 치고 나가는 추진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특히 자신의 평소 페이스보다 높여서 달렸을 때 훨씬 더 잘 느껴지기도 했고 탄력을 받아서 치고 나간다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주맥스 폼이 워낙 가벼워서 경량성이 장점인 반면에 단점으로 주맥스 폼의 내구성은 좀 걱정이 돼서 최대 누적 마일리지로 몇 킬로를 달렸을 때까지 버텨줄지는 의문이 드네요. 알파플라이 3는 처음으로 힐풋, 미드풋, 포어풋처럼 다양한 발 착지 패턴에 관계없이 발 뒤꿈치와 앞발을 하나의 연속적인 부드러운 동작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이건 좀 더 경험해보고 느껴봐야 할 것 같네요. 눈으로 그냥 직접 보면 오프셋이 8mm이지만 평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감이 느껴지고 앞쪽 아웃솔의 면적도 늘어나서 접지력이 좋아졌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에서 카본 레이싱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 시리즈를 제외하고 런닝화 시장의 모델들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었죠. 이제는 완전히 독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에 잘 맞는 모델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죠. 러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아주 처음이 아닌 이상 평소 러닝 마일리지와 약간의 근력이 받쳐준다면 페이스와 별개로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키 알파플라이 3가 좀 익사이팅하긴 하지만 이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네요. 그리고 화내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이키가 제품을 출시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탑재한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줌 베이퍼플라이 4%, 줌엑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알파플라이가 처음 나왔을 때도 동일했어요. 단지 과거에 비해서 러닝을 즐기는 인구와 시장이 성장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 공급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라톤에 나가야 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도 있겠네요. 우리는 엘리우드 킵초게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심장이 자동차의 엔진인 것처럼 신발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은 역할을 하죠. 누구나 좀 더 나은 컨디션으로 달리기 원하고 기록을 단축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는 거죠. 특히 고인이 되신 켈빈 킵툼의 세계 신기록, 런던 데뷔 전 여자 우승, 시카고 세계 역대 2위의 시판 하사, 엘리우드 킵초게의 다섯 번째 베를린 마라톤 우승과 함께한 모델은 모두 나이키 알파플라이 3였으니까요. 러너 모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열광하는 점이고 한 번쯤 빨리 신고 뛰고 싶은 이유가 아닐까 하네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계의 고트라면 엘리우드 킵초게도 현재 진행형 고트니까요. 단지 발을 넣어봤어야지 나한테 잘 맞는 신발인지 판단하지 라는 의문은 당연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기다리신다면 여유있게 하반기 춘천마라톤과 서울마라톤에서 신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키가 스니커즈 시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리셀 사업의 성장과 타 러닝 브랜드의 추격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면 무료 반품도 되고 매장에서 신어볼 수도 있으니까 꼭 신어보고 구매하세요. 지금까지 런런런 채널의 태고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신발로 만나겠습니다. 안녕!